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태용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 카니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저희가 그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뭐가 더 좋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스포티지가 압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티지를 준비했고요. 오늘 것도 그렇고 지난 것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압니다. 이게 진짜 특가가 맞구나 라는 거를 그냥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면은 딱 느낌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고는 한정적입니다. 이런 특가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괜찮다 싶으시면은 바로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문의 주실 때 국산차 문의 특가 차량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포티지 볼 건데요. 스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 그냥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4개월 정도 걸리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기다리지 마시고 요 내에서 구매하시면 빠르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이상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블레스 이하로는 통풍도 없고 뭐 열선도 없고 스마트키도 안 들어가는 완전 깡통이다 보니까 노블레스 이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늘 안내드리는 모든 견적은 장기 렌트 특가 상품입니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그다음 부가세, 할부금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유류비만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색상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스노우 화이트 펄에 그다음 브라운 시트를 준비했지만은 블랙도 있고요. 그레이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옵션으로는 드라이브와이즈, 내비게이션,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옵션가 포함해서 3,839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48개월 기준 무선 납한다라고 하면은 57만 5,960원입니다. 그리고 40% 보증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49만 6,400 30원이고요. 40%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기 시 인수하시거나 반납하시거나 돌려드리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선납, 소멸성이죠. 선납 40%는 21만 9,970원입니다. 보시면 진짜 저렴하긴 할 거예요.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같은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옵션은 스타일,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해가지고 거의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가액은 옵션가 포함 3,972만원입니다. 자, 48개월 기준부터 보면은요. 무선납 기준 59만 3,560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40% 기준 51만 1,280원이고요. 선납금 40% 기준은 22만 5,270원입니다. 40%는 1,588만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조건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원프라이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주행거리를 바꾸겠다 아니면 보증금 선납금을 좀 변경이 있겠다 그러면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지만 특가는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시그니처 보겠습니다. 시그니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 일단 뽑았어요. 시그니처의 스타일, 빌트인 캠, 그리고 모니터링 팩, 크레 사운드에서 썬루프 뺀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량가액은 4,139만원짜리고요. 무선납 기준 61만 1,000원, 그리고 40% 보증금 기준 52만 5,000원, 그리고 40% 선납 기준은 22만 7,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거 외에도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노블레스의 풀옵션 짜리도 있고요. 뭐 하이테크 모니터링 팩, 드라이버이즈, 내비게이션, 크레스 사운드,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것도 있고요. 시그니처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스타일에 썬루프만 달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품을 제가 다 안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안내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문의 주시면 채널톡 통해서 꼭 문의 주셔야 돼요. 채널톡 문의만 받습니다.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주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난 특가 차량 뭐 좀 준비해달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 촬영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렛미인의 김태용이었고요. 다음 특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